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여행을 또 떠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한 1시 조금 넘은 것 같고 아직도 숙소나 뭐 정확하게는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해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오늘은 가볍게 일단 한 1박 2일 정도로 대략 여행을 하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길게 갈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싸놓은 상태고 사실 지금도 내가 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러분. 때는 2021년 8월 중순.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이런더는 무작정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의 한 카페. 그는 지금 단식 중인데요. 커피는 마십니다. 열차 번호 813번 강릉행 KTX. 지금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파란 하늘이 반겨주는 오늘.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숙소도 예약하지 못했지만 일단 풍경부터 즐겨봅니다. 네, 이게 혼자 여행의 묘미예요. 그러던 중 그는 블로그의 한 사진을 보고 숙소 예약을 마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4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 카메라 조작에 서투른가 봅니다. 강릉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숙소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인데 배낭여행 하는 만큼 걸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린 상태입니다. 비가 최대한 안 오는 지역으로 가려고 동해 쪽으로 왔어요. 비교적 한적한 강릉 거리. 이야, 사람이 한적하네요. 이것은 혼자서 인서트 컷을 찍는 모습인데요. 출발할 때 서울은 엄청 더웠는데 지금 보니까 강릉은 한 23도 정도거든요. 확실히 동해가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선선한 데 가고 싶으면 동해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현지 맛집? 그런 느낌이에요. 고기 파는 데도 있고 중국 요리도 있고 아까 오다 보니까 횟집도 있고 왠지 모르게 예뻐 보이는 간판. 뭔가 여행 오면 원래 봤던 상점들도 되게 새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공방도 있네. 사실 오늘은 여행을 진짜 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거의 뭐 1시 정도에 출발한 것 같은데 확실히 고민하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오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고민하면 떠나십시오.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저기에 무슨 다리가 있네. 여기는 약간 일본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유니클로가 뭐랄까 일본 시골 가면 이런 식으로 생긴 풍경이 좀 있잖아요. 약간 좀 트여있는데 낮은 건물에 뭐랄까 사람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더워. 덥습니다 여러분. 걸으니까 역시 배낭 메고 걸으면 너무 더워. 여름에는 배낭 여행 비추입니다. 아까 제가 궁금했던 다리인데 이거 가려면 한 번 더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유니클로 쪽으로. 무슨 다리인지 이쪽에 다리가 있죠. 호남대교라는 이 작은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아까 보여드린 하천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위쪽에 이렇게 숲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뭐랄까 걷기가 잘 돼 있어요. 약간 제 시점이에요 이게. 한 요 정도? 벤치를 얼른 찾아야겠습니다. 꿀이 많이 아닙니다. 벤치에 도착한 런던. 생명수를 때려봅니다. 짧지만 달콤한 휴식 중인 런던인데요.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숙소까지는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가다가 들깨를 만났습니다. 들깨가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길이라고 해서 왔는데 무서워. 왠지 저기가 숙소 같습니다, 오늘의. 아, 여러분 대중교통 타세요. 나름 어떻게도 했는데. 오우씨. 드디어 도착한 게스트하우스. 아담한 정원과 함께하는 오늘의 숙소인데요. 네, 오늘 도착 후 사장님과 뭐야? 통화를 해봅니다. 네네. 네. 여기는 1층 공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 런던이가 쓰게 될 6인실. 2층에도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식 중인 런던. 이번에 원래 다른 게스트와 대화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블로그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아... 네. 친구가 한 명이 지금 룸메가 네. 카메라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이게. 못 나올 뻔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목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데 마주쳐버렸네요.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드디어 도착한 안목해변.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린데요. 하지만 넓고 시원한 바다가 맞이해주네요. 이제 카페로 출발. 안목해변에는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눈치 게임을 하다가 시작된 불꽃놀이. 지방분해에 탁월하다고 하는 녹차. 그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의류 촬영 때문이라고 합니다. 2층 테라스에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즐겨봅니다. 이곳이 바로 방문했던 카페.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역시 숙소가 최고입니다. 1층에서는 게스트끼리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런던입니다. 그가 단식한 지 24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런던이의 하루는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현재 시각 오전 6시 30분, 사장님 부부의 조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조식 때문인데요. 특히 이 감자 스프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녁에 안 먹어. 해변 갔더니. 네. 토스트에 딸기잼이 빠질 수 없죠. 접시까지 흡입할 기세입니다. 커피까지 완벽하네요. 그는 아주 만족 중인데요. 설거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께 조식에 대해 최고라고 말하는 런던. 이제 슬슬 작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른 기차 시간 때문에 퇴실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식을 제가 기대하고 숙소를 예약하게 된 이야기를 끝으로 그래서 혹시 제가 또 부담드렸을까 봐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숙소를 나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강릉역으로 향하는 택시. 커피와 함께 서울로 출발합니다. 서울엔 KTX. 이번에 혼자 여행은 지난 여행이랑 조금 달리 조금 더 저에게 집중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혼자서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혼자라서 조금은 외로울 수 있지만 혼자가 주는 자유로움이 좋았던 강릉 여행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서울 전경. 서울역 도착.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에 봐요. 런하.